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 송주아입니다. 블랙 트럭. 네. 우리 예전에 레드 트럭 했었죠. 얘는 블랙 트럭이네요. 아까 아래층에서 블랙 버스라고 막 계속 그랬는데. 버스 아니고 트럭이에요. 짠. 이런 이펙터에 이렇게 가방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좀. 이거 멋있다. 와, 이거 다섯 가지 모두 이게 프리셋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사운드 장난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여기 봐, 여기. 뭔가 되게 삐까뻔쩍하고 진짜 딱 기계 장비. 와, 이거 하나 있으면 뭔가 멀티미디어 사운드를 내손 안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은데. 이게 무게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요. 짠. 1.1kg. 1.21kg. 이거 되게 좋네요. 야르. 네. 이거 우선 사운드 한번 들어보면서 조작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따단. 짜잔. 자, 엄청 멋있는 게 나왔어요. 네. 우리 예전에 레드 트럭 했었는데, 네, 지금 그거 가지고 네, 저거 계시잖아요. 메인 보드입니다. 네, 네. 메인 뭐, 보드, 그렇죠. 보드죠. 보드죠. 하나로 되어 있는. 자, 오늘은요, 블랙 트럭을 가져왔어요. 아, 예. 뭐 기아양도 오늘 저 이펙트 보드를 갖고 왔군요. 네네, 블랙 트럭만한 페달 보드 조그만 거 예, 네. 가져왔는데, 얘보다 더안 들어있어요. 그냥 딜레이 하나랑 튜너 하나랑 하나랑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나. 하나, 예. 엄청 안 들어있네요. 네, 뭐가 안 들어있어요. 이걸 보니까, 와, 이거 되게 대단해 보이네요. 네. 우선 블랙 트럭은요, 레드 트럭보다 좀더 진한 느낌을 약간 느끼죠. 그런 느낌이 좀 좀 있죠. 메탈릭하죠, 좀 예, 아무래도. 예. 그렇죠. 좀더좀센 느낌. 예. 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네 번째 보면요, 하이 게인이 여기 4번.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네. 나왔다고 합니다. 네. 레드 자. 트럭이 없던 게그 콤프레서가 없었는데 여기 있고. 네네. 컴프레서 생겼고. 하이게인이 디스토션이 노이즈 게이트도 있고요. 네네. 붙었고요. 네. 뭐 미드 부스터도 있고요. 그렇죠. 뭐 많았네요. 이거 네. 모듈레이션도 프렌저 트레몰로 페이저 프렌저 이렇게 네,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위에도 노브로 다 조절할 수가 조절 있게 있고 되어 있고요. 딜레이라고 그러니까 스페이스. 스페이스라고 해놓고 딜레이 리볼브 딜레이 플러스 리볼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네네. 참 되게, 이 작은 거에 굉장히 많이 탑재를 해놨어요. 우선 기능들을. 그쵸? 예, 꾹 누르면 튜너래요. 네, 이거 그렇죠. 꾹 누르면 튜너가 여기 LED에 예. 좀 표시가 되겠고요. 지금 딱 얼핏 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하나하나 좀 눌러봤거든요, 좀 아, 전에. 간단합니다. 예, 진짜 간단해요. 의외로 그냥 간단하고. 한 다섯 뭐몇개 페달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보드 위에 있는 페달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우선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LED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라이브 셋으로 되어 라이브 있는 세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리면 즉석으로 밟고 그렇죠. 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날로그식으로 우리가 정해진 값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런 라이브 셋이고요. 이게 이제 프리셋으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번하고 하나, 둘, 셋. 네, 같이 눌러주면, 피로 변해요. 네, 그러면은 이미 내장되어 있는, 오! 내장되어 있는 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장을 해야죠. 왜? 이제 프리셋을 정해놔야죠. 그래서 우선은 우린 라이브 셋으로 네, 놓고, 뿅. 그리고 우리 이걸 돌려가면서 한번 한번 보도록 알아보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드라이브. 드라이브부터. 드라이브 참 좋죠. 네. 게인. 부들부들하게. 예. 뭐 펑키 뭐 이런 데는 컴프레셔 온 하면 불이 들어오고요. 네.
컴프레서 잘 먹네. 잘 먹어요. 예, 이거. 잘 먹어요. 잘 먹네. 제가 여기 돌려볼게요, 컴프를. 확 찌그러질려? 좀 벌려져 있죠. EQ도 EQ도 가운데 있어요. 이 네. EQ 값이 이렇게 지나치지가 않아도 좋네요. 부들부들하죠. 적당하고. 이게 뭐 EQ 여기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아~ 네. 네, 볼륨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드라이브 볼륨이요. 지금 저희가 9시 방향으로밖에 안 해놨는데도 상당히 소리가 커요. 좀 더. 좋다. 확장, 확장이 진짜 많이 돼요. 긴장감 너무 좀 줄일게요. 네. 네. 이 정도로 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이게인 하이 한번 볼게요. 네. 오 볼륨 좀 줄여요. 지금 여기 미드 부스트를 온 해놓은 거예요. 얘를 줄이면 네. 온 다시 하면 어 진짜네. 확 먹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토글 스위치로 게이트가 있죠. 지금 온 해놓는데 네. 오프로 하면 좀 야생마적이죠? 네. 온 하면 노이즈가 확 없어지고 네. 하이게인 진짜 잘 먹네요. 진짜 잘 먹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EQ가 있죠. EQ 보면요. 저희 EQ를 기타 앞에 넣는지 뒤에 넣는지 하는 EQ에 걸리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예. 그거를 정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포스트가 있고. 프리.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게끔 자, EQ 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할까? 오, EQ 확확 멀어. 이게 풀이고 앞에 네. 앞전에다 건 거고요. 네. 포스트는 앰프 쪽으로 좀 덜 먹죠. 네. 어, 딱 좋네. 걸리는 건 없어. 걸리는 네. 걸리는 게 중간에 걸리네요. 레벨만 걸려요. 레벨만. 아, 레벨만 다른 센. 다른 것도 걸리네요. 중간에. 중간에 걸려요. 그럼? 다 걸려요. 걸려요. 그 옛날에 보스에서 나온 그 그래픽 이퀄라이저랑 거의 똑같네요. 비슷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계속 해놓는 네, 이 정도가 EQ 섹션이었고요. 네. 자, 다음 여기 보시면 모드가 있죠. 이게 지금 페이저로 돼 있네요. 생소리로. 이게 보면 트레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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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분의 1로 해놨군요. 이 돌리면 더 빨라지겠죠. 네. 네. 이거 모두 좋다. 이거 화학배워죠. 네. 그리고 밑에 프렌저 오버드라이브 루프. 이게 쓸 게 많네요. 딱 쓸 것만 딱 넣어 있는 네.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응. 이걸로 바꾸시죠. 것만. 저 들고 다니지 마시고. 저요? 네. 세 개밖에 없죠. 아 이게 31만 7천 원이죠. 네. 아 네. 저거 세 개 해도 31만 7천 원 안 될 걸요? 그래요? 근데 보드 값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보드 값도 있고 저. 맞아. 얘 아까 전에 저희 프리 비디오 보시면 네. 케이스 되게 예쁘게 네, 돼 있잖아요. 되게... 자 그러면. 스페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아 좋다. 딜레이죠 이제 딜레이. 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벨 피드백 타임. 네. 여기 믹스랑 디케이 네. 있고요. 리볼브 할 때 이제 리볼브 할 때는 디케이. 오.
이거 그냥 쓸 되게 어 저가의 리버브 사운드가 아니라 아니에요. 어, 네, 좀 고급화 고급져요. 좀 예쁜데? 어 좋다. 자, 이 상태에서 딜레이랑 리버브랑 합친 거. 어. 오 좋아요. 오. 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소리. 오 좋다. 오 이제 이게, 딜레이 이제 탭 템포 딜레이도 되잖아요. 네 이게 네. 어 두 개를 가면 탭 1번, 딜레이. 0번하고 아, 2번? 아니 1번하고 2번. 2번 1번하고 2번. 같이 누르면 여기 빨간색이 반짝 돼요. 반짝. 느리게. 오. 어. 아 좋다. 그리고 탭 모드가 돼요. 탭 모드 여기로 어. 가면은 네. 이 모드의 이 레이트를 파란색으로 해서 얘 뺄까요? 네. 오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기는 탭 딜레이랑 모드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처음 했던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같이 해놓고 모드 켰을 때나 이거 했을 때나 어차피 왜? 제가 레드 트럭이 있는데요. 어. 요 글자를 안 읽고 어. 아 왜 딜레이를 밟을 때마다 왜 어. 모듈레이션이 움직여? 막. 이거 똑같아 이거예요 이거 아 오늘에서 기능을 알았어 오늘 알았어 이걸 할 때마다 해야 되나?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여기 조그만 글씨를 어. 완전히 무시했었습니다 어. 아 바보 아 어쩐지 네. 그 이거를 하고 한 날 돌리고 돌려도 계속 돌아와 그쵸 네. 탭으로 가니까 또 한 번 하면 또 바뀌고 미쳐버리겠네. 아 바보 아니야 이거. 아. 잘했어. 오늘에서라도 오늘에서야 예 네. 네, 알았으니까 네. 가서 해보시면 잘 써야 되겠다. 어이. 가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들어오면 다 연결된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그것도 레드트럭도 똑같죠 이거랑. 아 이거 기능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생각 네. 잘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딜레이로만 이걸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레드트럭 사용하실 때. 맞아요. 자 이것도 그럼 보다시피 네. 지금 뭐 하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네. 두 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켜서 아이고 아이고. 네, 다 같이 사용을 해도 되고요. 뭐 하나씩 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드라이브를 사용하다가 드라이브를 사용하다가 EQ를 좀 높였잖아요 지금 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부스팅 효과로도 네, 그렇겠네요. 사용할 예. 수가 레벨이 있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EQ가 레벨 없는 EQ도 있는데 얘는 레벨까지 넣어놨어 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레벨 없는 EQ는 EQ로만 이렇게 다 올려서 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다 톤이 넣어놔가지고. 변하잖아요 그렇지 톤도 네. 변하고 어이 생각 잘했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좀 부스터 효과도 좀 나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뭐 FX나 이런 아 뭐 이런 것들을 모드나 아니면 스페이스 공간계 같은 것들도 충분해 충분해. 어 이 정도 거의 이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예, 아, 뭐 이상한 핑퐁 딜레이 예, 뭐 그럼, 테이프 뭐 이런 그런 거 거의 안 쓰니까 예. 딱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요.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진짜 좋아요. 빨리 아. 어떻게 저거 하시죠? 처분하시고. 그럼 이거 처분하고 이걸 내가 가져가야겠네요. 아 그런 방법도 있고요. 어.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어 여기 보시면 아웃풋 모노 스테 아 그러니까 모노 L RL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FX 루프가 있어요. 샌드 리턴에다 꽂으시면 되고요. 꽂으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폰 헤드폰. 이게 헤드폰이 이게 진짜 끝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앰프 없이도. 앰프 없이 연습용 앰프 없이 그렇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볼륨까지 있어요. 예. 헤드폰 볼륨이 있으니까 예. 진짜 좋은 거예요. 어디 그냥 들고 가서 예. 공연하기 전에 체크 먼저 할 때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저는 뭐 할 말할 자격이 없네. 이거 기능도 모르고. 맨날 코러스 돌리고 앉았고. 아니. 옛날에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예. 판도라라는 예. 조그만 거 있었어요. 예. 파랑 색깔. 예. 저 뜨자카다미 날 때 예. 그거 맨날 예. 옆에 차고 다니면서 예. 듣고 댕기고 어. 예. 헤드폰 끼고 다녔었거든요.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뒤로 완전 돌려보시면 회로도가 있어요. 네, 회로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네. 회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디가 뒤고 어디가 앞인지 풀인지 뭐 네. 포스트인지 이런 거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잘 돼 있고 아, 뭔가 디테일하고 아 나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욕할 게 없어요. 네, 흠 잡을 게 없는. 그때도 10점 맞았어요. 네. 레드 트럭이요. 네. 그럼 얘는 11점?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네. 좋네 이거. 아 네. 사용하기도 편하고. 자, 한 줄 평 주시죠. 한 줄 평. 블루 트럭, 퍼플 트럭 계속 기대됩니다. 모 오디오에서 트럭 터미널 만들겠네. 네. 라고. 네. 아, 나 트럭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네요. 이게 조그만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모아 쓸만한 것만 모아놓으니까 네네네. 기가 막혀요. 아, 이게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되게 재밌네요. 이쁘고 계속 보게 되지 않아요? 가볍고 쓰기 편하고. 보통 이렇게 좀 복잡한 것들은 보기 싫거든요. 보기 싫어요, 막. 근데 계속 보게 돼. 이거 되게 좋네요. 이것도 멋있고요. 불도 멋있게 들어오고 참 좋네 이거. 이거 좋은데? 아, 또 살까? 이거 사시죠? 아, 저 진짜 사고 싶어요. 네, 공연장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잘 보여. 불이 이렇게 촥 들어와가지고 아주 잘 보여요. 너무 예뻐. 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몇 대 몇? 보나 마나? 네. 따단. 10점! 따단. 예! 10점을 안 쳐도 솔직히 점수표 있다면 더 좋네요. 네, 그런 기억. 그냥 나오자마자 10점이에요. 네,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얘 10점이구나. 근데 뭐 노이즈 게이트에 컴프레서에 뭐 안 달린 게 없어요. 다섯 개라고 해놨는데 다섯 개가 아니에요. 네. 하나, 둘, 셋.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라고 보시면 돼요. 아, 튜너까지 10개. 10개네. 여러분들의 모든 오감, 육감을 만족시킬 그런 블랙 트럭이었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좋고요. 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